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형사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죠. 성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서 돈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이미 뭐 법정 분위기는 guilty, 당신은 유죄, 뭐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맨해튼 지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을 한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법정에 등장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기소입니다. 이전에는 결코 없었던 일입니다.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공격입니다. 미국에 대한 공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맨해튼 검찰은 모두 34개 혐의로 트럼프를 기소를 했습니다. 2016년 대선 직전에 성인 영화 배우와의 관계가 폭로되지 않도록 뒷돈을 주고 그 비용에 대한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 뭐 이런 혐의들입니다. 자, 그런데 읽어보세요. 여기 카툰 이런 거 나옵니다. Show me the man and I'll show you the crime. 누군지 데려만 와라. 그러면 그 사람 범죄 내가 만들어줄게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사진을 딱 들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FTX 이 뽀글이는 뒤에 숨어 있죠. 일론, 트럼프, 누구든지 데려와라. 크라임, 찾아준다. 라는 거죠. 자, 이번에 이렇게 법원에 출두를 하게 되는데요. 재판 기간 동안 트럼프는 두달 안팎에 이어지는 재판 기간 동안 트럼프는 매번 법정에 나와야 되는데요. 이게 일주일에 네 번이랍니다. 일주일에 네 번씩 법정에 나오면 캠페인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아들, 바론 트럼프. 바론 트럼프가 트럼프보다 키가 더 컸어요. 졸업식이 있는데 졸업식에도 갈수 없다는 겁니다. 졸업식에도 갈수 없다. 왜? 판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졸업식? 그날, 같은 날 재판이 열리는데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감옥 보낼 수 있다.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달 동안 일주일에 네번 재판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건 전례 없는 탄압이다.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머신 판사인데요. 트럼프에게 경고를 날렸습니다. 재판에 안 나오면 감옥에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아들 바론의 고등학교 졸업식, 이거 트럼프가 못 가게 됐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gag order라는 걸 날렸죠. 말하자면 이 재판에 대해서 트럼프는 얘기를 할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입을 틀어막은 거예요. 입틀막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거 올렸습니다. I want my voice back. 나 말할 수 있는 목소리를 다시 찾고 싶다. 이 부패한 판사가 나에게 gag order 내렸다. 이거는 헌법 위반이다. The other side can talk about me. 상대편에서는 나에 대해서 얼마든지 말을 할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 재판에 대해서 말을 할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 이것은 조작된 재판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또딱 날렸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번 재판, 이것은 분명히 corruption of the law. 법이 부패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는 법에 대한 싸움, 법의 싸움이다. 그리고 이건 부패한 법의 적용이다. 부패한 법의 적용이다. 일론 머스크가 아주 일가를 날렸네요. 자, 트럼프는 계속 유세를 하면서 이런 얘기 해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드럭 카르텔, 우크라이나, 중국, 그리고 탈레반, 그리고 바이든 패밀리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니 민주당에서는 트럼프를 치우고 싶겠죠. 너무나 치우고 싶은 사람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저는 이 짤도 웃겨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요. 트럼프를 증오하는 여자들, 위민, 따옴표를 쳤죠. 여기 보면 수염이 막 나있죠.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들이다. 이 소리죠. 트랜스젠더들이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스토미 다니엘스라고 하는 성인 배우, 이 사람한테 입막음용 돈을 줬다라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98년 11월 14일에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었을 때 폴라 존스, 이 여자 상대 있었죠? 폴라 존스에게 85만 달러를 줬습니다. 그리고 입 막아라, 조용히 해라, 그리고 go away, 사라져라 라고 하면서 85만 달러 준 사건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보수 매체에서는요, DEI라는 표현이잖아요. Diversity, Equity, Inclusion이라는 건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Democrat Election Interference. 민주당의 선거 방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선거 방해를 DEI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에는 워싱턴 DC를 청소하기 위해서 요만한 청소기구를 갖고 나왔다면 트럼프가 2024년에는 막 이만한 청소기구를 갖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막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한다. 재판, 법적으로 트럼프를 묶어버리자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여론조사 결과가 점점 여론이 지지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민주당이 멘붕 온 거죠. 그런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이번에 이 스토미 다니엘스라는 그 여자가요 직접 쓴 약정서가 있습니다. 2018년 1월 30일에 쓴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 여자가 지금 재판의 중심에 있는 이 여자가 뭐라고 썼느냐 하면요. 자, 보면 2006년, 2011년, 2016년, 2017년 그리고 다시 2018년에 내가 이런 일이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나 사이에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걸 내가 직접 인정하는, 거부하는 이걸 쓴다는 거예요. I am not denying this affair because I was paid hush money. 내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affair가 없었다고 부인하는 게 아니다.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hush money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affair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I am denying this affair because it never happened. 나는 그런 affair가 없었다고 부인한다. 왜? It never happened.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직접 쓴 겁니다. 뭐 서약서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2018년에 이미 Official Statement of Stormy Daniels 이 여자가 직접 이걸 썼습니다. 나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어페어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 어페어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없었다고 부인하는 거다. 이거 쓰고 사인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또 마이클 코헨이라고 변호사 있거든요. 이 사람이 트럼프 변호사였는데요. 자, 그 돈을 뭐 받았다. 1억 8천만 원, 13만 달러를 마이클 코헨 변호사를 통해서 스토미 다니엘스에게 줬다라고 검찰이 주장을 했는데 그리고 회사 장부에는 법률 비용이라고 조작된 내용을 기재했다라는 건데 마이클 코헨 변호사가 딱 나와서 이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내가 그 돈을 줬지만 트럼프가 did not reimburse him. 마이클 코헨에게 그 돈을 다시 reimburse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미 다니엘스에게 돈을 준 거는 사실입니다. 마이클 코헨이 줬는데 그냥 혼자 독단적으로 줬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트럼프는 그 돈을 마이클 코헨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토미 다니엘스는 내가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부인하는 거 아니다. 그 어페어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하는 거다. 이렇게 직접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메일 증거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13만 달러를 뭐 주고 그렇지만 리임버스를 받지 않았다. 이런 증명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맨하탄 법원에서는 트럼프를 어떻게든지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요. 이 마이클 어베너티라는 또 변호사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코헨이나 다니엘스, 이 사람들은 TV도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트럼프에게만 말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준 스토미 다니엘스의 변호사에게 감사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자체가 스토미 다니엘스 자체가 나 돈을 받았기 때문에 부인하는 거 아니다.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부인하는 거다. 라고 했고 마이클 코헨 변호사도 내가 알아서 그 여자한테 돈을 줬지만 트럼프가 나한테 그 돈을 다시 돌려주고 이런 거 없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일반 언론들이 잘 보도하지 않아요. 그냥 아 트럼프 이제는 재판 받고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론에서도 보면요. 와,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가? Legally absurd. 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케이스다. 라고 보는 여론이 많아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게 여론조사, 퀴니어픽 여론조사를 보면요. 미국인들의 65%가 트럼프의 이번 재판은 정치적인 재판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법적인 재판이 아니고
정치적인 재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60% 가까이 됩니다. 트럼프 재판은 정치적인 재판이다. 그리고 미국의 사법 시스템이 two-tiered, 민주당에게 유리하고 공화당에는 불리한 two-tiered, 이중잣대가 적용된다라고 생각하는 미국인이 거의 80%예요. 80%의 미국인이 미국의 사법 시스템이 이중잣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재판받고 해도 한 60% 넘는 미국인들이 이것은 정치적인 재판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머그샷 찍고 이랬더니 더 여론에서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법적으로 잡아넣으려고 할수록 실제로는 트럼프의 지지율만 점점 올라가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재판에 안 나오면 감옥에 넣겠다. 일주일에 네 번 재판에 나와라. 뭐 이러고 있지만 트럼프의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는 기현상이 나타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